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장산리에 있는 주말 농장부지 가족 비석 낙골묘지터 할만한 땅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. 우측편에는 장산공단입니다. 성주간 내에 공단이 농공단지가 서너 군데 있는데요. 그곳 중에 한 곳인 월악 장산공단입니다. 자, 우리 땅은 언덕진 곳에 드러친 곳에 위치하고요. 인근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소음은 있습니다. 소음은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언덕진 곳에 드러친 땅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. 제 차가 지금 서가 있잖아요. 저 위에 드러친 땅입니다. 그리고 좌측편에는 묘지, 묘원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올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땅을 보러 오실 때는 저처럼 차를 여기다가 파킹을 시켜 놓으시고 우리 땅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자, 인근에는 이렇게 보면은 산소가 포진되어져 있습니다. 자, 언덕진 곳에 올라오면은 또 산소입니다. 아따, 터석이 좋다. 자, 우리 땅은 제 차가 서가 있는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오는 도로가 보이네요. 지금 보면 우리 땅은 지금 정면에 보이는 등대를 쭉 타고 내려와 가지고 약간 퍽 꺼진 듯한 평평한 땅이 오늘 소개하는 우리 땅입니다. 이쪽 라인으로 예전에 농기계가 들락 날락 했네요. 우리 땅은 지금 평평합니다. 자, 요 위에 보고 밑으로 내려갈 건데요. 쭉 훑어봅시다.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네. 자, 우리 땅은 지금 평평합니다. 수풀이 우거졌는데 소나무, 참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. 요가 우리 땅입니다. 그리고 언덕진 곳 벽면은 지금 지목이 도로로 되어져 있습니다. 도로로 되어져 있다. 지금 보이는 평평한 땅이 오늘 소개하는 땅입니다. 저 뒤로 올라가면은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. 벌초해가지고 풀을 이쪽으로 쉘 까뿐네. 참나무 비내고 소나무도 비내고 하면 옛날에는 요 농사가 잘 됐겠습니다. 자, 우리 땅이 지금 요 산에서 등대를 쭉 타고 내려와 가지고 지금 우리 땅이 지금 평평한 이 부분 있죠. 이곳이 우리 땅이라 보면 돼요. 표가 나죠, 거기서. 그죠? 언덕진 곳에서 쭉 타고 등대 타고 쭉 내려와 가지고 평평한 이곳이 우리 땅입니다. 앞에 보이는 공단은 장산공단입니다. 자, 이곳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장산리입니다. 그리고 부지 면적은 267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옵니다. 한 100평 정도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. 이것도 100평 정도 건물 지을 수 있고 지목은 전입니다. 그리고 좌양은 정동향으로 되어진 땅입니다. 지금 정면에 보이는 곳이 정동향입니다. 그리고 수목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. 소나무 육송인데 육송막제 육송하고 참나무하고 자생 중입니다. 그리고 이 땅은 건축허가도 납니다. 도로로 지금 상수도 인입이 가능합니다. 건축허가도 나는데 인근에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소음이 상당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택지로는 조금 소음 때문에
권하기가 좀 그렇고 주말 텃밭이라든지 또 가족 낙골, 비석 묘지터 이런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우리 땅은 평평하니 이 땅이 오늘 우리 땅입니다.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진 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저 밑에 하단부에 가서 설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만 제거하고 포크레인 작업 평평하게 완만하게 하든지 해가 잔디 심고 하면은 여기 묘원처럼 이렇게 조성을 하면은 되겠습니다. 우리 땅도 건축허가도 나는 자리입니다. 지금 제 차 옆에 도로 보이시죠? 절로 상수도 지나갑니다. 그리고 전기 인입 가능합니다. 전신주 보이시죠? 자, 하단부로 한번 가볼게요. 어쭈, 어쭈, 어쭈. 지금 우리 땅 그 우리 땅이 아니고 도로 지금 중간으로 공사 있는 흔적이 있잖아요. 이게 지금 상수도 지나가는 구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수도도 인입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땅 앞에 물론 축대공사 좀 쌓아야 되겠죠. 그런데 우리 땅은 허실이 없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지금 보이는 이 경사면 있죠. 경사면 이건 지적도상의 도로예요. 저 꼭대기까지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은 실평수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절개 벽면 부분은 도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적도상의 도로란 말이에요. 나중에는 이제 단계단계로 축대공사를 쌓아야 되겠죠. 언덕이 확 드러친 땅이다 이 말입니다. 그 나중에 이 도로에서 바로 올라가려면은 앞에서 토목공사 좀 하셔야 되겠다, 그죠? 어우, 추워. 오늘 춥다. 자, 이렇게 보면 되겠네. 자, 이 벽면 보이시죠? 이 벽면 부분은 우리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. 그러나 지적구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축대공사를 여기 옹벽이 치적에 있는 이서부터 해가지고 보강돌 쌓든 자연스럽고 축대공사 쌓든 그런 식으로 축대공사 좀 쌓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도로 뭐 중간쯤에서 올라가든지 여기서 올라가든지 해서 공사를 좀 해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이 부분도 우리 땅인데요. 이 부분도 우리 땅이에요. 그럼 축대공사 좀 쌓으면 되겠죠. 자, 우리 땅 아랫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곳도 축대를 좀 쌓아야 되겠다, 그죠? 축대공사 좀 쌓으면은 우리 땅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겠다. 자, 이게 우리 땅입니다. 보이시죠? 뒤로 빨리 가볼까? 으차! 이건. 자, 이 뒤에까지 우리 땅입니다. 평평하잖아, 우리 땅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옆에 이쪽에 옆쪽에 축대공사 좀 쌓고 앞에 축대공사 좀 쌓고 집 지으려면 그래 하시면 돼요. 밑에 썰락하면 그냥 써면 되고 공사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나무만 제거하고 포크레인 바가지로 탕탕탕 두드려서 흙을 그냥 다지는 거 그거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굳이 뭐 밑에 썰락하면 축대공사 할 필요 있겠나. 이해가시죠? 아이고, 뒤라, 씨. 운동 부족이야. 조금만 그래도 뒤네. 자, 차도 얼마든지 대형차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올라가는 도로 만들어 가면 좀 그렇고, 여기서 도로 만드는 게 맞겠다. 여기 지금, 이 집에 지금 들어가는 진입도를 만들어 놨잖아요. 여기서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도로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차 지나댕기면 되고 저쪽에는 이 잔목 이런 건 좀 제거하고 잔목은 제거하고
집도 지어도 됩니다. 건축허가 나는 자리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월악면 장산리 장산공단 옆에 있는 땅인데요. 주말 텃밭, 농장, 컨테이너, 농막주택지, 그 다음에 가족, 낙골, 비석, 묘지터 할 만한 매물입니다. 요 매물에, 아, 요거 한번 보여주면 되겠네. 요 보이시죠? 상수도. 저 상수도 보이잖아, 상수도. 이 도로로 상수도가 지나간다고. 그럼 뭐 수도 전기 대뿐만 뭐 집도 지으면 되잖아, 그죠? 어디까지 했노? 자, 어쨌든 장성공단 옆에 있는 쪼맨한 땅이었습니다. 자, 요 매물에 관심 있으시면은 신속 정확하게 퍼뜩 전화 주이소. 요새 성주 땅값도 장난이 아닙니다. 요 매물은, 땅주인께서 외지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저렴하게 해 놓았다. 이렇게 보시고, 한 번 더 설명드리는데 차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. 올라가시는데 나중에 이제 앞자리에 축대공사 쌓고 뭐 활용하시면 아무래도 뭐 땅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. 그리고 도로에 상수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면은 상수도 전기 인입 다 가능해요. 전신주거지 바로 옆, 앞에 있잖아, 그죠?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